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토요일 아침입니다. 또 내일이면, 예,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 날이고, 요즘 또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 저희 보현사에서도, 여러 도반님들 또 보살님들이 오셔서 함께 봉사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잘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많은 분들의 힘으로 이렇게 이 행사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행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성성과 적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성성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명상을 한다거나 기도를 할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에 따라서 예, 많은 게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명상도 그리고 불교적인 생각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 최대한 잘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 있어서의 나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뭐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세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참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참선을 하는 수행을 하는 주제를 있는 그대로 100%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100%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저는 뭐 부처님의 뜻이다, 아니면 부처님으로 사는, 뭐 아니면 뭐 부따로 사는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생각을 하면서도 뭐 과거도 생각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마음을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마음을 예, 끊임없이 만들어 가고 또 그런 거, 이런 생활에 대해서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덜어내서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모습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뭐 어찌 보면 수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저는 이 불교적인 수행이 예, 굉장히 그리고 또 불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안에서 저는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힘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불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삶을 바르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 안에서 저절로 행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모습은 과거에 묶여 있는 나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미래에 대한 갈망을 하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짐들을 덜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최대한 예, 집중적으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성성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려고 노력을 해 주시면 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그냥 푹 빠지면 된다는 겁니다. 푹 빠져서 끊임없이 계속 집중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순간을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예, 성성에 대해서 예, 한번더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저는 좀 명확한 생각과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의미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뭐, 과거에 있던 일, 뭐, 미래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당당하게 지금 이 순간을 딱 바라보면서, 예,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잘 만드시기를, 예,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 역시도 좀 분주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큰, 뭐, 행사를 놔두고 또 행사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로, 뭐, 저에게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큰 일은, 예, 아닙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힘들지만은, 예,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일 행사를 위해서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예, 늘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은 늘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늘 변화하는 일상이고, 이 변화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예, 성성에, 그리고 적적에 가장 바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또 나의 마음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가볍게 또 부다의 모습으로 사느냐, 아니면 중생의 모습으로 사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뭐 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가 늘 부처로 살면 우리가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로 사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늘 중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입니다. 부처님들께서는 늘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의 날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오늘은, 예, 부처님 오신 날, 예, 아침입니다. 뭐,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날 이렇게 같이 겹치게 되어서, 뭐, 상당히 분주한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뭐, 저희가 뭐, 행사가 있는 날이라고 하고, 뭐, 다른 뭐, 평범한 날이라고 해도 늘 평온한 가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하는 게, 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말 그대로 부처님이 뭐,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뭐, 그런 날입니다. 이런 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늘 하루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의 씨앗이 심어져서 늘 부처님 날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과 자세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절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좋은 마음,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평온한 마음을 늘 일상에서, 예,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뭐, 명상, 참선, 뭐,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내 평온한 마음을, 예, 그냥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더 값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예, 부가적으로 붙는 이런 뭐 복이라던가 뭐 좋은 생활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 내 자신이 이렇게 중심이 잡혀서 평온하면 그런 것은, 예, 부차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욕망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성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욕망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더 좋은 방향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예,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방향성 그리고 행동이 진심으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스스로 실천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당연히 우리가 살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분명히 많겠지만 너무 과한 욕심을 낸다거나 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뺏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과연 어떠한 방향성으로 내가 사는 것이 더 평온하고 행복한지 그리고 내 진정한 마음이나 내 안목을 바꾸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늘 일상에서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 역시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깨달음 아니면 부다의 위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뭐 좋은 날이라고 하면 좋은 날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모습 그리고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은 끊임없이 무언가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그런 날의 하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예, 잘 아십시오.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해서 이러한 날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실천을 한다라는 또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냥 힘들다, 일한다, 막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예, 내 가슴속에 잘 담아서 내일도 오늘이 되고 또그 내일도 오늘이 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잘 바라고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늘 부처고 또 부처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예, 그리고 즐거운 평온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예,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 오늘 2566년, 예,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저희 보현사에서도, 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있을 예정이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관불의식, 의식, 뭐, 여러 가지 행사들, 뭐, 많은 행사라기보다 간단하고, 저희는 좀 간단하면서도, 예, 좀 단순하고 의미 있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을 보낼 생각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어떠한 자리에 계셔도 우리가 늘 부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늘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근처에 있는 절들을 찾아서 뭐 부처님 간부르식이나 아니면 내 마음을 한번더 보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아니면 또 다짐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부처님 오신 날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예,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또 분주한 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월요일 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예, 밝았다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어제는 피곤했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뭐 시작도 비슷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날마다 잘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살다 보면 더 힘든 날이 있고 더 바쁜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뭐 어제 피곤했다, 어제 너무 힘들었다라는 관계로 오늘을 또 새로운 날을 쉬고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몸이 피곤하면 많이 쉬어줘야 될 때도 분명히 있지만 뭐그 정도가 아니라면 또 하루를 이렇게 밝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이렇게 제가 정진을 하면, 아, 도반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별로 생각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아니면 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말이라던가 아니면 또 좋은 모습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주의를 해서 이렇게 잘 살피고 또 도반님들께 좋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과 같이 잘 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날은 진짜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할때 정말로 할 이야기가 없어지는 그런 날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잠깐이라도 도반님들 그리고 저에게도 이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뭐 나쁜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그때 제 가슴이 전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혼자서 방송한다기보다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할 때가 훨씬 이야기하기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소통하는 아니면 그분들과 교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기가 더 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제가 목석처럼 이렇게 굳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전자장비나 컴퓨터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말할 때는 저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드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최선을 다하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물건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좀 아날로그적인 이 품성이 더 많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도반님들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살아온 세상, 제가 느끼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수행을 하는 이런 경험 아닌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늘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반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보내는지에 따라서 내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뭐 힘들다, 아니면 뭐좀 몸이 괴롭다, 이런 것보다는 늘 일정하게 마음을 내고 일정한 마음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반님들도 잘 생각하셔서 또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하루 아니면 이틀이 늘 비슷한 날이 될수 있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시간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이로울지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시는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신다고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 또 어디에서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신 모든 도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도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평소하고는 아무래도 좀 다른 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제 자리에 돌아온 그런 느낌입니다. 행사라는 걸 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이 불타는 시간은 잠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일을 하고 나면 약간의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고, 아, 이게 무상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각지에 다 자리에서 진심으로 수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더 즐겁고 또 보람차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의 세계, 나의 인생을 보다 더 값지게 그리고 좋은 방향성으로 흐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아래 부처님 오신 날도 지났고, 또 이제 이어서 하안거 결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오늘은 그 결제와 해제라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반님들도 제 생각에는 이 하안거라는 결제를 시작을 이맘과 동시에 해제 날까지 한번 스스로의 소원을 세워서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의 도반님들의 이 삶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이 끝나고 또 시작이 되고 그런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고, 또 사람이라는 모습은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런 과정, 그런 그 안에서 아마 이 해제나 아니면 결제와 해제, 아니면 사찰로 치면 3일 기도, 7일 기도, 37일 기도, 100일 기도, 3년 기도, 1000일 기도, 이런 기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한번 스스로의 다짐을 통해서 이러한 일은 꼭 지키겠다는 그런 다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기도 입지일 수도 있고 결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제라고 해봐야 9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선원 생활을 해서 이런 결제와 해제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민감하다는 것보단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절에서 주제라는 소임을 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른 선방으로 간다거나 이런 모습, 그리고 결제와 해제에 크게 신경 없이 그냥 매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전에는 저 역시도 이러한 이틀 속에서 분명히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이번 결제, 그리고 이번 결제에 아침에 이렇게 수행하고 정진을 하는 것을, 아, 내가 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리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 삶을 얼마나 더 밝게, 그리고 즐겁고 평온하게,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관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미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번 결제는 정말 나에게,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미리 한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이번 결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결제 기간 동안 과연 나라는 사람,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결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행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3일을 수행을 한다, 며칠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내 삶에서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지 진정한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행을 할 때만 끝나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몰랐던 아니면 내 안목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보다 더잘 그림을 그리면서도 마음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니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서 내 일이 더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더다더잘 돼야 되고 또 일이 되는 잘 되는 과정에 있어서 내 마음도 평온하고 더 선해지고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이 수행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몸도 더 건강해지고 정신도 더 건강해지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내 일이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되고 함께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계기가 계속 만들어져야지 진정한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이번 결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내가 고치고 싶은 이런 점들 꼭한 가지만이라도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결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일이라는 그래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집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한번 이번 결제 동안 빠지지 않고 명상 뭐 예불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내셔서 함께 꾸준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수행을 통해서 내 생활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는 수행은 생명력을 잃은 수행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내 자신도 내 주변도 내 마음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수행을 끊임없이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결제에 대해서 뭐 결제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님들도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면 결제 준비로 바빠집니다. 그리고 또 결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또 이동도 하고 이런 삶이 선원에서 제가 살았던 그런 삶입니다. 3개월 정진을 하고 또 3개월은 또 세상을 돌아보고 또 3개월 또 이렇게 정진을 하고 3개월은 세상을 돌아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 정진만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정진이나 수행을 통해서 이 세상과 같이 조화롭게 또 조화를 만들어 갈지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남은 기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번 결제는 평소의 결제보다 또 다른 마음으로 나는 과연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수행을 해보시는 그런 동안 그런 하안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평온한 하루 되시고 정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부지런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바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렇게 아침 예불과 일일 명상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도반님들은 당연히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부지런하신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새는 뭐 주간형, 뭐 아침형 인간이라던가 뭐 저녁형 인간이라던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남들보다 부지런하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약속 시간에 남들보다 먼저 나간다거나 뭐 아니면
학교 뭐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미리 가서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게뭐 부지런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만큼 여유 있게 사느냐가 저는 부지런함에 예, 알맞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도 예,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매사에 예, 임할 때 여유로운 자세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에 쫓긴다거나 아니면 늘 이렇게 쫓기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부지런한 마음이 예,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할때더 잘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고 제시가 되는 그런 상태를 저는 부지런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저희가 예불을 할때 예불을 모시기 전에 미리 와서 약간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기를 해서 뭐 예불을 한다거나 아니면 법문이나 법회 전에 약간의 뭐 입정이라고 해서 좌선을 통해서 좀 몸을 가라앉히고 편안한 상태로 뭐 무슨 일을 한다거나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일상에서도 늘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만들라는 것이 저는 부지런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유롭다라는 그런 느낌의 삶은 저는 예, 내 마음이 쫓기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여여하고 또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이렇게 쫓기는 그런 것보다는 여유롭고 차분한 상태에서 예, 좋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글도 적고 이러는 편이 보다 더 좋은 상황이나 아니면 좋은 성과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 남들보다는 그렇습니다. 좀 부지런하게 또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매사에 삶을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쫓기는 사람들은 늘 쫓기는 마음으로 예, 계속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유를 조금이라도 갖고 좀 편안하게 사는 분들은 그 마음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굳이 배워서 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노력을 한다고 해서 빨리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본인의 성향이나 아니면 본인 주변의 성향들이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행이라는 이름에서는 내가 나를 이렇게 잘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자꾸자꾸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고쳐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여유를 아니면 그런 부지런함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멈춰서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멈추면 그동안 몰랐던 내 모습들이, 예,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여유, 부지런함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은, 예, 부지런함, 예,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매사에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살수 있고 또 남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예, 저 역시도 발언하고 또 기원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부지런함과 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부지런한 것 그리고 여유 있는 이런 삶을 그리고 마음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 아니면 약속된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일 때라도
우리가 예, 보다 더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예, 이렇게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부지런함이 몸에 배일 수도 있고 이 여유로움도 몸에 배어서 함께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반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가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일상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늦는 사람들은 그리고 쫓기는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쫓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잘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예, 바르게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여유 있는 본인의 모습을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나면서 아침 정진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좋은 날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을 시작함에 앞서서, 예, 약간의 뭐 예불, 부처님을 이렇게 예경하는, 아니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뜻을 따르는 예경과, 잠시라도 이렇게 고요히 이 명상을 할수 있다는 것, 아니면 뭐 좌선을 할수 있다는 예, 하루의 출발이 예, 아주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자연과 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니면 뭐 자연처럼인가 뭐 이런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라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예, 붙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고 늘 함께 한다고 생각해도 좋은 것이 어찌 보면 뭐 자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내는 이 모든 공간, 뭐 인위적이라고 또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다 자연의 일부인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한 자연의 일부일 수도 있고 넓게는 뭐 산,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연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관점이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이 자연을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도 함께 열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이런 자연의 일부를 정말 나와 같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아니면 자연에서 그리고 자연이 주는 이런 가치와 아니면 이런 지혜들을 우리 스스로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또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도 어찌 보면 내가 지배해야 될 대상으로 배워나가고 있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가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에서만 벗어나고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과 함께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삶을 실천해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그만큼 더 가벼워지고 저는 깨달음이나 도에 더 가까워지는 마음을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또 자연이 주는 뭐 공부라고 하면 공부, 지혜라고 하면 지혜, 선물이라고 하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더 바라보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자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부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공부를 완성했다라고 하신 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완전하다는 것을 예,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저는 충분히 자연을 통해서도 알아갈 수 있다. 우리가 어렵게 수행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열려 있는 것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완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깨달은 사람의 안목으로 살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저는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행도 뭐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라는 또 우리의 모습은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계속 무언가를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서 그냥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 그대로를 바라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행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면 잘 받아들이면서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번뇌가 붙을 자리가 예,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온 것,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실천해온 것이 이러한 방식의 실천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실천을 해야 하고 또 이런 걸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게끔 우리가 교육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도 마찬가지지만 끝날 때까지도 이러한 것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연과 같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더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신다면 저는 이 수행에 있어서의 길이 보다 더 쉽고 또 내가 평온한 나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예, 더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 예, 우리를 떠나서 예,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늘 같이 존재하고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역할을 예,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역할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렇게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그리고 도반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 자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좀 자연을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알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셨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보는 나무와 뭐산 아니면 강물 아니면 뭐 계곡물, 바다 이렇게 뭐 날마다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것 안에서 과연 이런 존재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이런 존재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사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연을 통한 깊은 사유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길을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고 존재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늘 소중한 마음으로, 또 그들에 대해서도 예, 따뜻한 마음을 내고 또내 자신이 늘 평온한 마음을 낼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예,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정진 시간이 끝날 때쯤 예, 밖에서 뭐 약간이지만 새소리도 들리는 뭐 그런 아침입니다. 특히나 산사에서는 아침에 정진을 마치고 나왔을 때
예, 새들이 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저긴다고 해야 되나, 예, 울어준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소리를 예,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산사에 있으면 아침에 예, 일찍 일어나라고 굉장히 새들이 크게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또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날이 밝으면 예, 여지없이 찾아와서 저희를 그리고 저를 깨워주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제나 선원에 들어가서 이 자선을 할때 새벽부터 생활을 합니다. 깜깜할 때 생활을 해서 아침에 이렇게 저희를 더 이렇게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예, 새들 우리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 또 보현사에 와서 밖에서 잠깐 새소리가 나서 이런 이야기를 예, 처음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저희가 이 자선을 할때이 앉는다는 것 그리고 이 자세에 대한 것을 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앉는 자세만 바르게 앉아도 우리에게 이로움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당연히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예,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르게 앉으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움직일 때의 이 행동도 저는 좀 바르게 이렇게 행동을 꾸준히 하고 이 모습까지도 이렇게 좋아야지 저는 좀더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말씀입니다. 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정신이 아무리 좋아도 모습이 허술하면 또 모습이 정신이 굉장히 맑고 고귀하면서도 이 행동까지도 같이 좋으면 예, 저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선을 할 때, 또 명상을 할 때도 아니면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대충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바르게 앉으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몸에 균형도 맞춰질 수 있는 좋은 예,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잘 앉아 보면 이 몸에 뭐 운동적인 역할도 저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선을 잘만 해도 저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다이어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다이어트를 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선만 잘해도 예, 충분히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바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 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몸의 균형도 잘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몸의 균형이 곧 우리의 정신의 균형과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정신의 균형이 몸의 균형과도 잘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그리고 서로 의지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깐을 앉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르게 앉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좌식이 안 되는 분들은 의자에 앉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좀더 바르게 앉아서 뭐 자선이나 기도, 명상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를 하는 분들은 뭐 이목구화두를 뭐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 또 잠깐이라도 앉아서 아,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여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을 참여를 하더라도 내 몸이 몸 상태가 어떤가 내 정신의 상태가 어떤가 끊임없이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을 채워야 된다, 아니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보다 더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 속에서 이 좋은 생각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좋은 생각을 통해서 이 좋은 자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일 하는 이런 활동, 이런 자선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헛된 게 아니라 아주 소중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이렇게 명상이나 기도, 참선을 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바른 자세, 바르게 앉는 연습을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지금보다는 좀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앉음으로 인해서 많은 좋은 것들이 본인에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오늘 하루 또 나에게 있어서의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참선이나 뭐 정진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의 삶에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 자세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자세. 바른 자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할 때라도,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라도 어떠한 자세로 내가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수행 역시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자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수행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잘 인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몸의 바른 자세,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뭐 토요일 아침이기도 하고 주말입니다. 오늘 주말을 어떻게 설계를 하며 보내시는지, 또 즐거운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참뭐 주제라고 해야 되나, 뭐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있다, 아니면 본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화두 수행을 하는 거에 대한 본질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두를 수행할 때 화두를 들으라고 하고 의심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뭐 의심이 잘안 된다라던가, 의심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던가, 어떻게 하면 의심을 잘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을,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 우리가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이 처음에는 잘안될 수도 있고 수행이 잘안될 수도 있으면 나라는 본질, 아니면 스님들이 말씀하신 그 화두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하라는 이야기이지, 의심이 잘 된다, 수행이 잘 된다,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수행에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본질적인 마음을 알고, 알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한 참고를 하는 것이 저는 이 화두선, 관화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은 여러 일에서도 저는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 이 번뇌라는 게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 건가, 저렇게 하면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저는 관화선이 그렇게 어려운, 그리고 좀 받아들이기가 이 어려운 수행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본질, 그리고 나에 대한 것을 예,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이라는 것은 계속 의심이 되어진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던가 아니면 이것이 무엇인가라던가 하는 이런 화두들을 충분히 들수 있는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의심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예, 이 수행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지극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끊임없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 화두선, 이 관화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밥을 먹을 때는 밥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하고 뭐 잠을 잘 때는 잠을 잘잘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쓰면서도 어찌 보면 잘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화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절을 하실 때는, 만약에 절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차분하게 절을 예, 꾸준히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번뇌보다는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절을 꼭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실천을 하면 되고 끊임없이 절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늘부터 언제까지 절을 하겠다라고 내가 스스로를 서원을 했을 때는 이 절을 끝까지 하는 것이 예, 나에게는 본질적인 마음이고 또 나의 서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절을 할수 있는 그리고 절을 해야 하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것을 생각을 하면 또 다른 걸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절을 하다 보면 몸이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이렇게 방해를 놓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연 내가 왜이 기도를 시작을 했고 내가 왜이 공부를 하려고 했냐라는 그런 본질적인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본질적인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수행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어떤 수행을 해도 예, 크게 힘들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는 매사에 우리가 하는 일에 관한 본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똑같은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계속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질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한 가지 생각을 했을 때그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 끊임없이 예,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진정한 이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주변의 바람이나 경계는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 흔들리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서 끊임없이 본질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이 자세로 임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반님들 수행을 하실 때뭐 수행이 잘안 된다, 기도가 잘안 된다, 참선이 잘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내서 내 마음 그 마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씩 다시 의심을 하시고 예, 나의 본질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시면 이 수행이 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서 하나하나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예, 바라면서 경진 마치겠습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일요일 아침입니다. 또 일요일 아침이기도 하고, 오늘 5월 15일, 또 음력으로는 4월 15일, 예, 한거 결제 날입니다. 제가 보현사에 와서 이렇게 결제를 예, 맡는 것도 이번이 이제,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결제고, 또 이번 결제가 또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방향성은 없습니다. 저희는 어찌 되었건 매일매일 이 일일 명상 아침에 예, 잠깐의 시간이지만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이 애경 예불을 모시고 또 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명상을 예,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반님들의 일상에서 그리고 나의 모습이 조금씩 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제 동안거부터 시작을 해서 예, 지금이 이제 일일 명상이 진행되는 것은 뭐 이제 1년이 이제 다가오는 두 번째 안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거이기도 하고, 또이 결제라는 이 느낌은 저희는 늘 결제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예, 한거 결제를 통해서 내 마음과 몸을 좀 한번 좀더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90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 내가 한번 잘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내셔서 예, 잘 참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제나 해제가 예, 끊임없이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냥 일일 명상을 늘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또 이런 마음을 늘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뭐 다른 결제나 뭐 이런 뭐 해제나 이런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작은 기간이라도 내가 뭐 3일이건 7일이건 아니면 그 이상이건 이렇게 한번
스스로 틀을 만들어서 한번 열심히 해보는 것도 본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 안거의 개념은 생활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거의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후세에 이렇게 후대로 내려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뭐 하안거도 있고 동안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거 문화라는 것이 예, 내 몸과 마음을 한번더 다잡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렇게 소원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혼자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대중들과 같이 약속을 해서 이런 결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도반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서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이런 일들을 만들어서 지켜나갈 수 있고 또 좋은 일들을 더 큰, 예, 큰 힘으로 또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만들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반님들도 늘 즐거운 마음으로 또 편안한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 안거를 예, 기점으로 해서 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안거라는 의미, 또 결제라는 의미, 해제라는 의미를 내가 지금보다 좀더 나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보다 더 값진 뭐 활력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진심으로 만드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 하안거 결제 날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내 마음속에 한번 더 다잡는 아니면 지금 그냥 막연하게 내가 참선이나 명상이나 기도를 했다라면 내 마음에 보다 더 강한 이런 소원 아니면 좋은 마음을 내어서 수행을 할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 하안거 결제 날입니다. 예 여러 곳에서 또 이렇게 결제를 합니다. 또저 역시도 결제 해제를 굉장히 좀뭐 많이라면 많이고 예 여러 번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어떠한 마음을 또 어떠한 중심을 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늘상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낸다라기보다는 이번 결제를 통해서 도반님들께서도 내 마음속에 강한 힘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될 무언가를 한 가지는 꼭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셨으면 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늘 일상을 살다 보면 이 일상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매일매일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행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또그 마음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수행의 완성에 예, 더 가까우냐 뭐냐 이런 의미를 저는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이 잘안 된다, 무엇이 잘안 된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 마음이 처음 마음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면 그런 불평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내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힘이 진정으로 내가 수행을 하고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예, 결제를 했고, 오늘 결제 후에 첫날의 예, 정진입니다. 이번 결제로, 예, 도반님들의 삶의 모습도, 예, 확연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예, 바람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도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도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아니면 모든 생물을 볼때 평등한 눈높이로 바라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수행자의 입장이고 수행을 한다라는 입장이면 이 평등한 눈높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눈높이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은 저는 될수 있으면 정중한 표현을 모두에게 같이 이렇게 이 동등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국 사회에는 존칭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사람, 뭐 아랫사람이라는 이런 개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반말을 하고, 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뭐 존중의 표현을 써야 되고, 뭐 당연히 이런 표현들은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위아래가 있다라는 표현은 저는 그렇게 예,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에도 우리 늘 아침에 제가 도반이라고 도반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런 표현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라는 그런 마음이면 보다 더내 마음에 그리고 내 마음이 안정을 좀 이렇게 더 자리 잡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행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작은 표현 하나라도 우리가 잘 알아서 이렇게 일상에서 모두를 대할 때 정중하게 대할 수 있고 또 존경하는 자세로 모든 삶, 사물을 바라볼 수 있을 때라면 우리 이 불가에서 말하는 선지식들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에서의 선지식들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저는 이렇게 조화롭게 맞아떨어져야지만 내 수행도 더 좋은 방향성으로 흐르게 되고 내 수행이나 기도도 더 빠르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도반님들, 예, 도반이라는 표현, 그리고 사물을 대할 때, 그리고 사람을 볼 때의 눈높이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생명들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떠한 눈높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예, 생각해 볼수 있는 도반님들의 모습이, 그리고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 발언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늘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살다 보면 정중하게 대할 때가 있고 더 정중하게 대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저 역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더 조심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분들에게는 더 따뜻하고 정중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반님들도 한 번쯤 또 아니면 매사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도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예, 자연스럽게 이 모습이 일어나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걸리는 부분, 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걸리는 부분들이 당연히 그리고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대할 때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가 바른 자세로 정중하게 대할 수 있고, 또 사람을 바라볼 때늘 평등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 그리고 내 마음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평온함,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주변으로, 그리고 주변으로 나의 향기가 퍼져나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루하루 잘 실천해 주시면 나의 모습이 더 단단해지고, 더 유연해지고,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찌 보면 뭐 분주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사를 바라보는 나의 눈, 또 나의 눈높이를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면 우리의 삶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든 생명을 아니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그런 눈높이로 보고 그런 눈높이에서 정중하게 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저는 좋은 방향으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흐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의 눈높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 살을 찌는 이유, 뭐, 눈이 나빠지는 이유가, 뭐, 유전 탓이냐, 아니면 뭐, 환경 탓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요즘 사람들이 더 예전 사람들보다 살이 많이 찌고, 뭐, 눈도 많이 나빠지고,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초반에 출가를 해서 선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보고 싶은 선원이 있었습니다. 왠지 그곳에 가면 더 수행이 잘될것 같기도 하고, 뭐 참선이 더잘될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때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도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와, 그 지리산에 있는, 칠불사라는 곳에서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곳다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두곳다 살아보고 뭐 다른 좋은 곳도 많이 살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뭐 분명히 있습니다. 좀더 초기에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지만 뭐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제가 원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아니면 그때는 제가 원하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수행이 안 됐다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장소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행을 할 때, 아니면 뭐 다른 공부를 할 때, 일을 할 때라도 내 주변이 잘 정리가 돼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성지순례라고 해서 좋은 곳들, 아니면 좋은 기도처들을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이 찾아다니다 보면 또 본인하고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장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장소라기보다는 저는 본인에게 맞는 장소가 굉장히 좋은 장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가장 많이 있는 장소가 나에게 좋은 장소로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수행자의 사는 곳 아니면 스님들의 사는 곳은 산속이 더 맞다. 그리고 산속이라는 관념이 더 지배적으로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도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이렇게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실천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있는 장소가 나에게 좋은 장소가 되도록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좋은 장소에 있으면 내가 보호를 받는 것도 있고 좋은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좋은 곳에서 그리고 편안한 곳에서만은 살수 없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지금 예, 많이 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많이 있는 장소가 가장 좋은 장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그 가운데 가끔씩은 예, 다른 곳에 가서 뭐 정진도 해보시고 수행도 해보시고 뭐 술래 아닌 술래를 해보시는 것도 본인들에게 좋은 이런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 환경적인 요인도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곳을 자주 가느냐, 또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모습들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장소에 대해서 크게 많이 지배를 받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선원이라는 곳, 절이 있는 장소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정진을 하건, 어디에 가서 살건, 예, 푸근하고 또 굉장히 좋은 장소에서 수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이 모습이 지금 제가 살아왔던 것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의 삶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장소도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만 뭐 이곳 서울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라고 해도 아무래도 자연이 주는 또 자연과 가까이 있을 때보다는 사뭇 다른 풍경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장소가 예, 좋은 장소다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그 장소를 정말 좋은 장소로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리고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내 장소를 보다 더잘 가꾸고 또 바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와 환경도 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도반님들도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본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이런 장소나 환경에 대한 것도 예, 잘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떠날 수 없는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많이 오래 있을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를 예, 꾸준히 잘할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장소라기보다 우선은 장소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이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반님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이런 공간과 장소가 더 소중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고 또 수요부터 배우기와 또 주말에는 토요 명상 또 이렇게 같이 시작하는 그런 주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예불을 드릴 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예불도 있습니다. 뭐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르침에 기회한다거나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배움을 배우되 내가 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배움이면 가장 좋은 배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무래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이 더 배움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도반님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지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고 과연 내가 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나 아니면 뭐 좋은 법문을 들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저는 진정한 어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부처님이고 또 모두의 말을 내가 사심 없는 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과 잘 지낼 수 있는 이 좋은 방향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또 내가 혼자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습관보다는 잘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나 자신도 이야기를 잘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야기를 잘해야 되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잘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그냥 떠들고 싶어서 아니면 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서로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믿기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또 멋진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나감에 있어서, 오히려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잘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아니면 매일매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나는 전자인가 후자인가를 잘 생각해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말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수행의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수행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사이에 우리가 침착하면서도 또 따뜻한 마음을 낼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나를 찾는 이 수행과도 다 같은 이 맥락의 이야기, 맥락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 기의를 하고, 뭐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의를 하고, 또 승가 스님들께 기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의 승가라는 모습은 부처님이 실천하신 또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처님이고 또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내가 늘 가슴속에 담고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내 자신이 무엇인지 또내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염불을 하고 화두를 들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아니면 이목고라는 이 화두에 대한 의심을 지극하게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나의 자세와도 저는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그냥 떠드는 그런 모습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토대로 인해서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배움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이 배움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아니면 나보다 다더 못한 사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배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든 배울 수 있고 이 배움을 토대로 내가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늘 열린 마음으로 어디서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계시면서 늘 바르게 들으려고 또 바르게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 배움이라는 것이 나 혼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모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더 진정한 배움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고 배움을 또 이렇게 배워 나가는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배운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배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